우리는 어디론가 걸어갔고 달팽이처럼 미끄러지고 있었지.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. 들어보실래요? 해보세요. 그럼 네, 안녕하세요. 그 아무도 없는 곳을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소설을 쓰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. 창석이라고 연우진 배우가 맡은 창석이란 한 인물이 이제 외국에 있다가 한 7년 만에 서울에 와요. 단 며칠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변화하는 내용입니다. 제가 그동안 이제 창작했던 영화나 이제 이야기들이 전에 만든 이야기들에서 또 연이어져서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최악의 하루나 테이블을 하면서 I lie for living. Lie? 둘 간의 대화, 둘 간의 이야기에 좀 집중하면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 영화는 그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이게 뭐 아주 환상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묘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영화를 보시면은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지은 씨가 맡은 미영이란 캐릭터는 밤을 걷다 하고 괴를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게 저예산 영화고 뭐 하긴 하지만 이지은 배우한테 의논을 했죠. 그런 어떤 같은 플로우를 타고 있는 여기에서 이 캐릭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즐겁지 않을까.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바쁠까. 또 이지은 배우가 굉장히 아티스트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에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같이 즐겁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. 대화 씬은 어떤 액션과 리액션의 합이더라고요. 누가 누구를 침범하지? 뭐 누가 누구를 공격하지? 테이블 때는 임수정 배우가 맡은 혜경이란 역이 침범을 하고 헤어지라 하면 헤어질게 방어하는 느낌이었거든요. 어느 정도. 그 리액션의 연기가 저는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. 이 영화 자체는 창석이란 인물이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집중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됐거든요. 그런 면에 영화를 다 찍은 다음에는 아 연우진 배우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그런 되게 생각도 들더라고요. 뭐 어릴 때 영화를 이제 좋아하던 사람이고 삶에 큰 즐거움이 없는데 고안으로 잘 도망쳤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저도 공상 같은 걸 좀 자주 하는 사람이었고 백투더피처를 보고 오면은 그런 비슷한 상상을 저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들을 보고 그런 게 재밌긴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아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요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좀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드러낸 것 같아서 좋고 만족했을 때가 있거든요. 또 순간에 또 어떤 삶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가끔 어떨 때 좋냐면 저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도 있어요. 좋은 영화들은 저의 가치관을 더 좋게 해주고 결국은 그 영화를 내가 보고 이 영화가 좋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실은 뭔가를 더 느끼고 그런 관계 맺기를 계속 잘 하면 좋지 않을까. 영화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본 사람이 영화를 더 잘 이해하고 영화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다른 쪽에 대한 판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처음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렸을 때 TV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랬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식의 좀 관계 맺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아무도 없는 곳이 개봉합니다. 좋은 배우들의 열연이 있는 영화니까 조용한 극장에서 영화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영화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